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렇게 주원이가 어른들한테 받은 용돈을 모았어요. 모은 그래서? 거를 이 저금통에 딱 모아서 오늘 한번 세어봤어요. 얼마나 모았는지. 그랬더니 얼마? 116만 원이나 모았어. 우와, 우리 주원이 116만 원이나 모았어요. 이 돈으로 뭐 할 거예요? 책상 살 거예요. 우리 주원이 내년에 학교 가자. 1학년 되죠. 우리 주원이가 모은 돈으로 우리 책상 사러 갑시다. 네. 책상 사러 출발. 주원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주원 책상 여기 있어. 어디였지? 이쪽이었나? 짜잔. 주원이 침대랑 똑같지? 네. 자, 여기 오른쪽에 이거예요. 이거. 이거랑 이거. 주원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야 주원이? 네. 이거 색은 달라도 똑같아. 응, 주원이. 여기 앉아봐봐. 그때 마음에 들어? 네. 아, 이거는 밑에 침대가 하나 더 있네. 이제 주원이가 저금통에다가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아, 네, 주원이가 모아서 이제 주원이가 책상을 사는 거야. 이게 누구 책상이에요? 주원이 책상. 주원이 책상이에요. 그래서 주원이 용돈 모은 걸로 일모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줄 알았어요? 네. 그 저금통에 차곡차곡 쌓인 돈을 모아서 책상을 산 기분이 어떤지 엄마 너무 궁금해. 책을 모아 태산처럼 너무 많이 모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요? 다음에도 또 모을 거예요? 네. 다음에는 뭐 살 거야? 비밀. 비밀? 좋아요? 가자.